조금 아까 왜 지금 이거를 했냐면은 그 서페이스 지금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에서 관측할 때 그 뭐 500하고 지금 이제 대표적인 거 지상하고 이렇게 그렸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면은 지금 그 일기도 시대야. 그러니까 예보를 내려면 일기도를 잘 그리고 잘 그린 일기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기도를 그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바람이 어떻게 갔냐를 이렇게 어떻게 지나갔냐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다 바람 갖고 표시하기도 힘들고 바람은 저기 다른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뭐야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3m에서 관측한 거 이런 거 막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유선을 바람이 진짜 실제로 지나갔다고 보는 걸 우리가 유선이라 그러는데 그 유선을 그리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그 유선 대신에 그 등압선이나 등고선을 보는 거야. 왜? 저 바람은 물하고 똑같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면 왜 바람이 중요하냐면은 자 우선 그러면은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 속이라는 개념이 있어. 물리에서 속 프록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물리량이야. 그러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를 따지면은 그 이 프록스를 보는 건데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은 그 약간 이 바람에 따라서 물리량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럭스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 자, 뭐냐면은 자, 이렇게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10도씨, 여기가 20도씨, 여기가 30도씨야 온도가.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근데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니까 여기 뭐 21도라고 합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워지겠어요? 더워지겠어요? 추워진다고. 그쵸? 왜 그러냐면, 이 바람이, 저기, 모든 그 물리량을 운반하는 거야. 그, 저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배우면 우리가 이류항이라 그래가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류라 그래, 이류. 이류항인데, 이류는 모든 물리량이 그 바람을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뭐, 950헥토파스칼,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 이렇게 하면, 얘도 마찬가지야. 점점 기압이 낮,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얘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압도 그렇다고, 모든 물리량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걸 이류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바람이 지나가는 걸 저기 볼라 그러면은 유선을 봐야 되는데 또 유선 그러면 또 스트림라인이라고 또 뭐야 그 트라젝토리라서 이걸 하는데 그 뒤에 가서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한 번에서 이렇게 달라 그러면 너무 가지가 벗어나면은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런 걸 일단 쳐내고 듣다가 다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런 개념만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일기도를 그리냐? 일기도를 그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것은 뭐냐면 바람을 지나가는 걸 봐야 되겠답니다. 왜 바람이냐면은 모든 물리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온도, 기압 이런 것들이 바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류항이라 그래. 아 그러면 서페이스만 보면 되지 상층에서 뭘 왜 상층이 필요하냐고 그런 거지. 상층에서 뭐냐면 하층이 바람하고 이렇게 상층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똑같이 이렇게 보면 얘기가 없어. 방향도 갖고 되면은 근데 바람이 이렇게 틀린다든지 쉬어라 그래. 또 저 시풍시어라 그러는데 저 위에 가서 그러니까 풍향 풍속이 달라지면은 시어가 생겼다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 똑같은 크기로 아 그러면 뭐 문제 없지 뭐 그러면 같은 물량이 쭉 가니까 변화 없는 거지.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그 풍향은 안 변했다 그래. 우선 풍향까지 변하면 저기 우리가 복잡하니까 그러면 저 풍속만 변한 거지.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오냐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기 이렇게 해서 사강, 저기, 이쪽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기고 하강기류가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간 것 같지만은, 다른 물리량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상하층에 교류가 생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한 층만 봐서 안 된다는 거지. 상하층 간에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 또, 시어가 또 있다 그랬잖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층별로 알아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층별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저, 카테이션 좌표기를 쓰니까는 좋단 말이야. 이거는 뭐, 동서남북, 이거는 고정시키면 되는데, 고도 1000m, 2000m, 3000m, 이거 안 된다 그런 거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기압고도로 보는 게 편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 표준기압면 해가지고, 925, 뭐, 저기,
850, 700 이렇게 해서 그 층의 고도가 그래가지고 그 높이가 얼마큼 되느냐 해서 상 고층 일기도에서는 그 면의 높이가 얼마냐를 관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층 일기도고 저기 서페이스 일기도는 어디나 저기 그냥 얘를 비교할 아까 얘기했잖아 관측선 높이가 틀리니까는 그 기압을 그대로 써서 일기도를 그리면 그거는 기압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곧 그 뭐야 산에 쓰고 있느냐 바다 쓰고 있느냐 이거를 반영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해맹 경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일기도가 여기서 봐서 11페이지를 봐가지고 이게 서페이스 일기도라고 하면 여기는 어디나 다 이게 서페이스야. 산이 표시상 산 바다를 표시했지만은 다 높이가 0m라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0m일 때 기압이 얼마냐를 봐가지고 같은 기압을 선을 이은 것이 등 앞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거지. 그건 지상일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으로 해서 중간층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500헥토파스칼이라고 봐가지고 500헥토파스칼의 높이가 얼마냐 이거를 봐가지고 그런 것이 등고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지상일기도 하고 상신 고층일기도 그래서 500헥토파스칼을 우선 예를 들은 거야. 그래서 말로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둘 다 등합선 등합선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등합선은 서페이스만 등합선이고 1925 이런 것들은 등고선이니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뭐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일기도를 그리려면 해명경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서 이 그림하는 거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관측을 하다 보면 세상에 측기가 똑같이 친결하면 그럴 일 없는데 측기가 공장에 나와서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차표가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정하는 것을 기차 보정한 것이고 관측할 때 온도가 틀리니까 온도 보정을 해줘야 되고 중력 보정을 해가지고 현지 기압값들이 그러면 여기지 여기서 나 여기가 1100m 1000헥토파스칼 여기 등대는 950헥토파스칼 여기 뭐야 요 밑에는 900헥토파스칼이 나와서 그대로 하면 된다는 소리지. 이거를 0m로 바꾸는 거 이걸 해맹 경정한다 그러지. 그래서 0m의 기압값 분포를 보고 같은 선을 이은 것이 등 앞선이 돼가지고 그게 지상일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상에서는 또 어떤 사진을 보냐면 위성 사진이 이제 요즘 와서 각광을 저기 1960년대서부터 이제 위성을 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기예보가 그때부터 획기적으로 발전한 거. 중에 하나고 그때 우리가 이런 쪽으로 본 것들이 다 그냥 이게 저기 구름 모양들이 진짜 모형하고 같이 나오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보시면은 지금 14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위성 콤스 위성에서 한 비즈블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방법은 이 앞에 여기 콤스라고 써 있는 거 이건 그 위성을 말하는 거야. 이게 만약 콥스니까 이제 뭐 일본어 뭐 히마와리라든지 지오스지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쓴 것이 비지블이냐, 가시 영상이냐, 뭐 인프라레드냐 해가지고 뭐 IR로 표시했겠다. 인프라레드 해가지고 IR 이거는 적외선이고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쭉 쓰는데 여기에 뭐 UTC라고 써 있어. 저 가운데 보면 UTC라고 써있죠. 요거를 좀 또 알아야 돼야 돼. 우리 기상학에서는 시간을 어떤 걸 표시하냐면 UTC를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 UTC는 뭐냐면 Universal Time Coordinator라 해가지고 세계 뭐 표준시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돼. 근데 특히 이제 공군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군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뭐 제트 타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군대에서 쓰는 말이고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면 이것도 좀 모르는 사람 있어. 영국에 있는 데가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가 저기 위도선 영도선이라서 이걸 본초 좌우선이라 그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증가하고 이렇게 가면서 증가해. 그러니까 여기 90도고 여기 180도지. 그래서 이 180도는 동서경이 없는 거야. 이쪽은 동경이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이제 서경이라고 해서 뭐 저기 어느 쪽에서 보느냐 그 차이겠지만은 보통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이렇게 되지 우리나라 135도 이쯤에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저기 동경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고 이제 다시 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서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뭐 왜 이게 독자적이냐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오겠네. 그렇지만 이건 어느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은 서쪽이고 동쪽이고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관계 없어.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쫙 펴놔 가지고 저기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걸 잘 안 쓰지만 그전에 이제 연말 되면은 저기 일자라라고 그 다이어리라는 걸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게 없으면 큰일 나지. 출장 가고 이렇게 계획서 그런 거 다 쓰고 막 그러고 거기 뒤에 보면 이 저기 시각표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135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날짜 변경해서 180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표시한 거야.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기 이쪽으로 이렇게 쪼갠 거 사과를 이렇게 쪼개듯이 이걸 갖다가 저기 경도선이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360도 간격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위도는 그렇게 안 나눴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0도가 되고 여기가 90도가 돼가지고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잘랐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해서 여기는 북이 남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저기 지구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 360도니까는 그리고 이걸 24시간으로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시키면은 15도가 1시간이 되는 거야. 1시간. 그래가지고 저기 영국이 여기 ABC인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면 영국이 Z가 이렇게 걸렸대. 그 알파벳은 26인가? 그래서 안 쓰는 거. X하고 Y를 뺐든가 뭐 그래가지고 저기 군대에서 그걸 맞춰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Z가 돼가지고 Z타임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니까 그거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저기 UTC를 쓰는 거야. 그래서 UTC는 이게 15도가 1시간이니까 요 135도면은 이게 9시간 될 거야. 그래서 9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00 UTC가 우리나라 09시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LST라고 그러기도 하는 거지. LST. KST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맞춰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제 00 UTC가 되면은 우리는 9시지만은 어떤 나라는 여기는 지금 뭐 새벽 0시가 되겠고 어느 나라는 뭐 새벽 3시가 되겠고 뭐 이쪽에서는 한낮이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12시가 되겠고 그래서 전 세계가 시간이 다 들리는데 그 00 UTC가 되면은 다들 나와서 관측을 해. 그래서 그 관측 자료가 전부 모여가서 저기 그 자료들이 한 데 몰려가지고 한 장의 종이에 나타나고 또 이게 저기 세계 저기 뭐야 WMO 아니면 주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기상밖에 없잖아.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관측해서 그 자료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거야. 그건 기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간격이 되고 그 다음에는 관측 시간 그런 것들 때문에 바뀌고 하는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트 타임이란 말은 뭐 군대에서나 이런 데 쓰는 거니까 아니고 UTC로 쓴다. 그래가지고 00 UTC가 우리 저기 09 LST가 된다. KST나 뭐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알면 되고 그 보는 방법이 그런 것들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시 영상이고 이거 적외 영상인데 가시 영상, 적외 영상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뒤에 여기서 안 나오면 그건 저기서 나오니까 우리 본 강의 할 때 이거 그것까지는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하세월이 돼가지고 다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웬만한 거는 좀 넘어가고 그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잘 모른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번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많은 그림, 도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외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사진을 그 20페이지 거 한번 그림 1-7 이게 적외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저기 영상이 위성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 뭐야 가시 영상, 적외 영상, 수증기 영상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간단한 원리는 뒤에 가서 시간이 남으면 저기 뭐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만 하기로 하고 자세하고 어떻게 관측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거는 저기 예보 분석 거기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 그런 게 있구나 해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지
여기에 보면은 콤스는 이제 우리나라 위성 콤스고 천리 아니고 그 다음에 비즈라고 쓴 거는 비즈블 가시 영상이고 IR1, IR2 그래가지고 이거는 적외 영상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천리안 완이거든요. 지금 천리안 2부터는 이게 저기 다섯 개인가로 늘어나. 그래가지고 지금 적외 1이라는 이렇게 저기 분리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관측한다 해서 위성 영상은 그렇게 관측하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시간대를 어떻게 쓰느냐. 아 여기서 보면 저 LST라 쓰고 KS를 썼네 우리나라.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이 었을 거야. 그래서 UTC하고 KST는 9시간 차이가 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기상 현상이라는 것은 저기 4번에 나온 거. 그 기상 현상은 뭐냐면 이런 거를 관측하는 건데 여간 그 대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그 뭐 기상학적으로 생긴 거겠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상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기 전통적으로는 네 가지로 나눴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물현상이다, 그 다음에 먼지현상이다, 또 저기 빛현상이다, 전기현상이다, 이렇게 넷을 하는데 이제는 또 하나를 덜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없어. 우주현상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관측하는 거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뭐 저기 통계를 내고 또 차이를 내서 기후변화를 알아보고 뭐 그러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기 기상현상인데 여기서 나왔듯이 그 지표에서부터 뭐 10km까지의 그 현상을 갖다가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10km가 넘어서 우주가 지금 저기 뭐야 기상현상에 들어왔 기상의 범위에 들어왔는데 아직은 그게가 지금 갈라질 못했어.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뭐 말도 없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주현상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넣어야 되는데 우주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야. 뭐 우주기상현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하지를 아직 못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기상 관측을 그래서 해서 이거 보면은 이제 관측은 왜 하는 거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면은 그를 계량화를 해서 얼마큼 양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뭐 예를 들면 기온이라 그러면 10도다 20도다 해가지고 그 양쪽으로 얘기를 해서 알지 그냥 아 뜨겁다 감성적으로 춥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과학적이지가 못하잖아. 뭐 계산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량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온도 같은 거야 그 뭐 저기 온도계를 측정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습도 같은 게 이런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습도를 관측하려고 하면 습도 같은 거는 원래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한번 관측, 원래는 이게 관측 분야니까는 기상청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 그렇지만은 뭐, 저기 뭐야, 기상을 했으니까는 그 상식적인 범위라 그러니까 기상에 대한 상식 범위에서 들어가니까 하는 건데 어떻게 관측을 하느냐. 그래서 습도를 관측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저기 건구 습도에서 그거 갖고 구해야 되는데 쉽게 구하는 것은 그렇게 뭐 모발이 이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습도 양을 구한다. 그러면은 대기 중에 있는 습도의 그 수증기의 양의 무게를 재든지 저기 걔가 차지하고 있는 그 이 기압을 그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압 지금 기압이 1기압이라고 해서 여기가 1013이라고 우연히 1013이 됐다고 쳐서 1기압이라고 합시다. 그 1기압이라는 뭐냐면은 질소의 압, 산소의 압, 뭐 저기 또 수증기의 압 다 합쳐가지고 1013이 된 거거든. 여기서 수증기가 차지하는 분압이 수증기압이야. 그래서 그 수증기압을 측정하든지 그 수증기의 무게를 재는데 그 방법이 없잖아. 지금 저기 여기 있는 저기 수증기 보고 너 일로 모여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잴 수가 없고 그렇게 재려고 그러면은 뭐 여기 있는 공기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가서 표준 연구소 가서 하려면 뭐 바쁘다고 해 주지도 않고 안을 뿐더러 하려고 하면 뭐 최소한 일주일 이렇게 걸릴 거라고. 그럼 이해보다 다 끝났죠. 그래서 좀 나포하지만은 쉽게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종관 장비라 그러는 것은 정밀도를 따져서도 좋겠지만 어떻게 되면 막다를 수 있고 이러면서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정확한 이런 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우량계,
뭐 해보면은 뭐 저기 그 전에는 막 물이 진질 흘러가면서 막 재고 또 뭐 저기 습도기 같은 거 건축구 습도기 같은 거 보면은 뭐 저기 아서 뭐 관측자로 스포이드를 하고 뭐 이러는 거를 그거를 저기 그 자원개발연구소에 있는 내 친구가 기상청에 놀러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야 이렇게 관측하고 이거 관측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맞지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너 저기 금살 때는 금사는 저울로 이렇게 재지만은 쌀 살 때도 너 금사는 저울로 저기 금재는 저울로 와서 잴 거냐고. 그 재면 정확하게 있어? 안 정확하지 오히려 더. 그렇죠? 쌀은 저기 오히려 그냥 저기 라퍼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식으로 막 저기 그 전에는 뭐 저기 어깨에다 내면서 그 추저울로도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이런 저울 그런 거로도 재고 막 그랬잖아. 그 저기 거기에 맞게 재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그 과학을 오히려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오히려 그 정밀하게 잰다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오차가 생기는 거지. 그런 것들이 특히 수치 예보가 됐을 때 계산 불안정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초창기 때 조그만 값이 그 안에서 계속 저기 컴퓨터에서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은 계속 작은 수로 계속 더해가고 빼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계산 불안정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값이 틀려지잖아. 그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거짓말 좀 붙으면 우선 측기는 그 종관 측기는 막다라도 해야 할 정도로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선진국만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있잖아. 그런 데서도 다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뒤에서 그 정밀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소수 1위 정도에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관측은 그 현상 규모에 맞게 관측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게 과학적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즉 저기 쌀을 사는데 자기는 정밀하게 재겠다고 금자는 저울 제가 갖고 와서 뭐 저기 천 번 만 번 재면 그게 그렇게 해서 더해보면 값이 오히려 더 틀린다는 소리지. 쌀은 쌀 자는 저울을 재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이야. 그래서 기상 관측은 그렇게 해서 되고 어떤 그 관측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킬 수 있는 것이 관측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이 습도를 재려면 그 수증기 압을 재야 되는데 그게 재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 건구하고 습도 온도계를 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 기상 상용표라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채굴 항공대는 그 상용표를 찾아서 했는데 지금이야 그런 채굴 항공대는 것쯤이야 그냥 수식으로 집어넣어서 컴퓨터에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건구 온도하고 습도 온도만 딱 집어넣으면 그냥 값이 다 나온 거지. 계산이 다 해서 그런 것들을 저기 그 수식에는 저기 실험식이 있고 경험식이 있잖아. 그런 건 경험식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간단하게 구해지고 그래.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기상 관측에서는 여기 나왔죠. 그래서 측기를 통해서 하는 거고 뭐 수동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측한 것들은 이렇게 저기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세요. 수치적 표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값들은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수치적으로 계산한다면은 그 수적으로 표시한다는 거는 유효 숫자 안에서 표시를 해야 돼. 그러면 유효 숫자를 살라 그러면 그 소수점 뭐 몇지까지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전에 한번 그 수치적 표현에서 한번 나오면은 2014년도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보시고 이건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고 없으면 없어도 좋아. 뭐냐면은 이게 기상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수학 문제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3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진짜로 그렇거든요. 저기 이 고도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48km래요. 48km. 성층권의 고도라고 치고 약. 근데 기압이 16km 지나가면 여기가 16km죠. 그러면 16, 이거면 32겠네. 32 다음에 46, 여기 되겠네. 요렇게 갈 때마다 10분의 1로 감소한대. 10분의 1로. 그러면은 여기서 10분의 1로 감소하면 여기 지금 10분의 9가 남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하면은 여기는 100 10분의 1에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로 감소됐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10의 자승이고
10배 차승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0분의 1로 감소한 거죠. 그러면 얘는 뭐 10의 3승분의 1로 감소했는데, 그럼 얘가 10분의 9면은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 1000분의 1, 요 100분의 1이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100분의 99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000분의 999. 1000분의 999니까는 얼마야? 99.9%가 이 밑에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수치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우리가 저기 기상할 때는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다니까 그런 수리적인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리지. 그리고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16km 올라갈 때마다 10분의 1씩 줄어들어.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의 이거 10의 자승분의 10의 3승분의 1씩 이렇게 줄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이 48km 그러니까 50km 안에 전 저기 공기가 다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얼마야? 자, 이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50km 정도 안에 있다는 소리 아니야? 50km. 요 안에 전 공기가 있다는 소리야. 근데 지구가 이게 얼마야? 6400이죠. 6400. 6400인데 이제 그러면 640 이렇게 5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5라고 치면은 100분의 1 이게 100cm면은 5km.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1000분의 1쯤 돼야 될 것 같은데. 6400km. 50km. 그 안에 여간 이 공기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겠다는 뜻이야. 6400 맞아? 50km 맞네. 50km 6400 그 정도 되나? 그렇죠? 아, 1000분의 1 정도 되는 거야. 무지무지하게 얇다는 소리지, 공기층이. 그런 공기층이라는 거 알고 대충 이 정도 된다는 소리. 그래서 수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 나왔던 문제니까나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기 그리고 이건 진짜로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10km 안에 99.9%가 들어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50km 안에 대부분의 공기가 다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저기 유효 숫자 표기하는 방법은 뭐 이거는 저기 이거 갖고 묻지는 않고 이게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갖고 무슨 내가 저기 뭐 저 수학 선생도 아니고 그냥 그 저기 뭐야 뒤에 유효 표시 식별법 같은 걸 보서 그 박스 안에 들은 거 보세요. 참고. 그것만 보고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만약 어떤 숫자가 0.120이라고 써서 0을 썼으면은 0.12 안 쓰고 0.120 쓰면 그 0이 그 유효 숫자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0을 살려준 거지. 그래서 그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아보려는 거지. 근데 모르지 또 이거 보고 그냥 또 진짜 이 저기 유효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봐 0.0하고 8208 이거는 8208 이거는 저기 유효 숫자가 앞에 0.0에서 된 거는 이거는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숫자의 크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역시 유효 숫자는 그래서 이거는 8208에서 4개야. 이것도 혹시 시험에 나올지도 모를까? 해보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해는 이거는 저기 뭐야 알면 뭐 이걸 저기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이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한번 읽어본 사람하고 안 읽어본 사람하고 차이는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둬야 된다는 소리. 그다음에 뭐 저기 유효 숫자끼리는 같은 유효 숫자끼리 더해야지 그 유효 숫자가 유효한 거지. 이렇게 다르면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273.15 그랬으면 15가 그 유효 숫자에 들어간 숫자였었거든. 근데 소점이 달라니까는 여기서 290 넣으면은 그 저기 소수 1이 그는 유효 숫자가 날라갔다는 소리지. 그렇죠? 그건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혹시 이런 거 갖고 혹시 나오면은 한번 읽어본 사람은 알지도 모르지. 아까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모른다는 소리야. 왜? 지금 이게 2010년서부터 나왔잖아. 저기 저 시험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저기 기상학 그 개론책 이런 책 다 뒤져봐서 안 쓰셔본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별 이상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천문 문제가 막 나오고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풀 때 그런 얘기 해주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런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못할 수도 있다고 저기 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기초 기상학을 이래서 해야 된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기본을 모르고는 이렇게 못 나가거든. 그래서 그런 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 나눗셈에서 나오고 그런 거 뒤에 그 0.30이라고 하면 이거 30 둘이었지 않은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야 본인이. 그래서 그 유효자 10배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본인이 한번 잘 읽어보고 심심할 때 보고 그래. 그러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너무 저렇게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이거 갖고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지만 그냥 한번 봐주자는 거야. 이 저기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거를 다루는 학문이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정밀도하고 정확도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와. 그 뭐 예보 정확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정밀도하고 정확도는 좀 다른 말이라는 소리야. 정밀도는 말 그대로 얘가 얼마큼 정밀한 거고 정확도는 그 우리가 참값이라고 해서 얼마큼 벗어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기 그거를 표시한 것 중에서 제일 저거 준 것이 지금 그림 1-18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찍혀 있으면 이건 정밀도 정확도 다 낮은 거야. 지금 타켓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저 군대 있을 때 그 0.5 잡았다고 혼나는 거지 사격할 때, 그렇죠? 이거는 정밀도 정확도가 낮았는데 근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거 저기 0점 잡혔다 그러고 이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정밀도는 있다 정확도에서 떨어진 거지. 이거는 0점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크리크 조작에서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 다 모여 있으면 이건 정밀도 정확도가 다 높아진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면 돼. 그래서 이 정밀도하고 정확도의 개념을 알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보 정확도라 그래야지 예보 정밀도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창값에서 얼마큼 벌어졌느냐 이거는 정확도지. 그리고 정밀도는 말 그대로 얼마큼 그 식이 정확한 거냐 뭐 이런 걸 볼 때는 정밀도를 따지는 거고. 그래서 정밀하면은 그때는 튜닝을 한다든지 기수 조정을 해서 바꾸면 되는 거야. 뭐 수치 위보 같은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 군대에서 총 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0점 잡혔다 그러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오저주를 하든지 크리크 조정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기 표준 편차 뭐 이런 거는 우리 항상 이게 통계적인 문제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저기 모든 거를 전수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건 뭐 조그만 집단이나 뭐 이런 걸 전수조사한다니 그러니까 다 조사하는 거. 그런 저기 전수조사 그걸 표본 저기 뭐야 모집단이라고 그래. 대충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거를 다 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한다지 거기서 일부분만 보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그 얼만큼 모집단과 똑같이 뽑아냈냐 이걸 보는 거를 추출을 잘했냐 못했느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보면은 어떤 행위가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으면 그거를 한참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정기분포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정기분포.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저기 중앙값이 이렇게 몰려서 양쪽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 통계적 특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어느 이제 빵가게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빵을 이렇게 해서 저기 참 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파는데 한 사람은 늦어서 매일 빵 사가는 사람인데 늦어서 와가지고 당신 저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고발하겠어 왜냐면 하면서 하는 거야. 당신 내가 좀 조사해 봤더니 빵이 100g이라 그러는데 들쑥날쑥하다고. 그래서 100g이 안 되고 그러면 난 저기 당신 고발할 거야 뭐 이러고 갔어. 그러니까는 귀찮으니까는 그 사람이 주인이 그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나타나서 오면은 빵 이렇게 쭉 달아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 100g이라 그러면 100g이 넘으면 팔고 모자르면 집어던지고 다시 다른 걸 또 올려서 달아보고서 그래서 판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100g이라 그러고 100g이라 그러고 여기가 뭐 110g이라 그러고 여기가 90g이라 그러면 100g도 안 되는 것으로 되니까 여기서 이게 없어지죠. 이게 가서 그 사람이 쭉 달아보니까 이쪽이 없어진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와서 저기 뭐야 당신
저기 뭐야 내가 오면은 달아보고서는 지금 거 저기 지금 안 팔았지 딱 그러니까 꼼짝 말하지. 그러니까 통계에는 그렇게 다 나온다는 뜻이야. 그리고 통계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중앙값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되는 걸 이걸 갖다 이 값을 표준편차라 그러는데 이 표준편차가 세 배 안에 거진 모든 값이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게 만약 이걸 지금 아까 빵 만드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이 빵 만드는 사람이 진짜 솜씨가 좋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빵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첨도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물론 표준편차 그러면 얘가 표준편차가 커지는 거지. 오차가 커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첨도가 높으면 표준편차가 엄청 적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왜곡도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해 보면 그 자료 안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최소한 그러면 이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저기 뭐야 개수를 다 조사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샘플링을 그러니까 저기 모집단에서 그 표본을 추출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보면은 지금 뭐 요즘 같은 거 뭐 전화 통계하고 그러면 뭐 300개 조사해서도 막 내고 막 그러더라도 그 값이 그렇게 떠나지 않는 거 보면은 저기 통계가 이게 맞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저기 기상을 하다 보면은 관측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가고 있다는 소리야. 이런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아까 뭐 저기 기상 그 감정도 나오겠지 했지만은 분석해서 그런 자료를 쓸모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부가가치가 커지고 이런 데서 더 중요한 시대가 왔거든. 그래서 통계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소리야. 그래서 보통 뭐 말에 의하면 뭐 샘플이 천 개는 넘어야지 모집단하고 같아진다 그러는데 아니라도 되는 것 같아. 뭐 요즘 뭐 심한 데는 뭐 진짜 뭐 백몇 개 갖고도 뭐 분석했다고 막 나오고 있더라고. 뭐 그것도 그 유명한 뭐 갤럭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기상 자료가 훨씬 더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자료가 기상 자료야. 그래서 그 컴퓨터 얘기도 쭉 나오잖아. 뭐 애니악이니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뭐야. 제일 먼저 나왔을 때 그 컴퓨터 쓰는 게 뭐야? 인구 조사하고 저기 기상 자료 처리하는 거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인구 조사는 이제는 뭐 워낙 이제 저기 조사하는 방법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저기 뭐 인구 조사할 때 슈퍼컴퓨터 들이댔다는 소리 안 나오잖아. 이제는 저기 기상 자료라고. 그래서 이 어떤 나라의 기상청이 어떤 컴퓨터를 쓰고 있느냐? 그 컴퓨터가 그 나라에서 최고 좋은 컴퓨터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각 나라의 최고 컴퓨터는 기상청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고. 자, 아까 또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이것도 이런 걸 첨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그 비를 많이 오는 쪽으로 본다든지 뭐 이런 교양도 이런 데서 나타나. 그래서 그건 뭐냐면 중앙에서 얼마큼 멀어졌느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비 오는 거 비 안 오는 거라면 이런 예보가는 저 비가 많이 오는 쪽으로 예보를 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외도라고 그래. 그래서 여하간 저기 뭐야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 저기 모집단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통계는 거짓말을 못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대부분 값이라 그랬는데 얼마야? 그러니까는 저기 거의 저기 나와 있죠. 그 그림. 거의 이 모든 관측값은 평균의 표준편차의 3배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68% 뭐 이렇게 이거 두 개 더 하면 돼. 그러니까는 저기 1 그 표준편차가 68.2%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거 더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3% 2.1이 빠지면 돼. 한 98%쯤 되는 거겠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책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통계는 거짓말을 못 한다. 이런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뭐 저기 기상청에서 묻는 말에 통계는 안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통계의 중요성 정도만 알고 뭐 저기 뭐 첨도 외도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요거는 기상 감정 기사 공부하는 사람한테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약간 저기 그 정밀도 같은 거 따지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수치해보 할 때 조금 나오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표준 편차는 지금 여기서 뭐 기원이면 기원 하나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기원. 뭐 그 반 학생의 키일 때 그 반에 뭐 저기 20명이 있는데 키에 뭐 표준, 중앙, 저기 평균 값이 얼마고 뭐 저기 뭐야 중앙값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 그런데 뭐 평균값하고 그 평균값에서 차이가 나는 거 오차라고 저기 뭐야 그 표준편차라고 하는데 그 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에 그 표준편차가 작다면은 그 반 애들이 키가 저 고만고만하다는 소리고 그 표준편차가 크다는 거는 큰 놈 작은 놈이 많이 섞여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통계에서 우리가 제 평균값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평균값을 너무 하면 안 되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느 부대가 강을 건너는데 야 우리 소대 그 소대장이 평균 키가 얼마냐 하니까 1m 80입니다. 저 이 강은 깊이가 평균이 얼마냐 1m 70인데 건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 빠지는 죽는 수태가 나오는 거지. 여기에 저 1m 80이지만 1m 70짜리가 있을 거고 강이 1m 70이지만 2m짜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통계에 너무 맹신해서 안 되고 이용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저기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는 이 차원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지 돼. 차원은 뭐냐면은 물리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 차원은 여기서 뭐 저기 뭐 저 뭐 1차원, 2차원, 3차원 해가지고 그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원은 그 길이 LMT라 그래가지고 뭐 저 온도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시험 나오는 거 몇 개만 하고 되고 우리 쓸 때는 이거 안 하겠다는 소리야. 왜? 저기 이 단위를 저기 MKS로 마치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차원이나 단위 생각하지 말고 왜 물어보는 게 뻔하니까 계수만 갖고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골라내자 이 얘기니까는 여기서 그런 거 있구나만 알면 돼. 그래서 길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냐면 속도 그러면 미터 파 세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길이를 초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길이는 1이고 1은 쓸 필요가 없어. 이거 M은 제로니까 이거 제로라고 쓰든지 없애버리든지 그 다음에 초가 T는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표시해서 이걸 차원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차원 점 뭐 점은 0차원인가? 저기 길이 1차원 넓이 2차원 뭐 저기 부피 3차원 뭐 시간 4차원 이 그 사원이 아니고 LMT 그러고 보통 여기다가 또 요까지만 해도 되는데 여기다 온도를 개념을 집어넣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켈빈 온도 K라고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차원이 그런 거다 하고 그래서 읽어보면 돼. 지금 내가 좀 속도를 냈지만 만약 가속도라 그러면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자승이잖아. 그러니까 세크 자승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L이 하나면 되고 T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가속도의 차원이야. 그래서 어떤 수식이 있으면 보통 저기 우변에는 한식을 쓰고 좌변에는 이퀄을 놓고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시키지. 그러면은 이거 이런 것 차원이 이렇게 같아야 되고 이 다 더한 저기 단위하고 이 단위가 같아야 되고 그러는 거야. 저기 물리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알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하지 말자.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몇 번만 풀어보면 돼. 그 뭐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런 유의 문제는 MKS로 다 맞춰가지고 풀고 그때 계산은 개수만 갖고 계산해서 앞에 개수만 맞으면 그게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 그래서 이런 거는 몇 번만 연습해 보면 돼. 그런 거를 우리 저기 본 이런 시간에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아 그런 거 있구나만 알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차원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거 차원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단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건데 단위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 표시를 보면 이 단위를 좀 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어. 원래는 그러니까 우선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합시다. 그럼 저기 단위 같은 것이 그 전에 이렇게 저기 뭐야 뭐 조선 시대만 해도 안 돼. 한
신라시대 때, 신라시대도 무역했으니까 좀 문제 있었겠다. 부족국가제나 이럴 때라는. 하여간 옛날에는 우리끼리 모여 살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됐어. 근데 이게 국제관계가 돼가지고 외국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단위를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는 원 쓰고 저쪽에 달러 쓰니까 안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때는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은 좀 모를 거야. 고구마는 한 관 두 관 막 이렇게 사고 고기는 한 군 두 군 사고 쌀을 한 대 두 대 막 이렇게 사던 거야. 이런 것을 그 5.16 그 저기 나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게 고립해서 살면 안 된다. 그 해외 저기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저기 뭐야. 아까 날짜 변경서 나왔잖아요. 그 얘기할 때. 그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여기 135도에 일본이 지나가. 그리고, 그러면 135도에 빼면 여기 120도, 우리나라가 이 안에 안 들어가. 그러면은, 저기, 여기를 쓸 수도 없고, 여기도 쓸 수 없잖아.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싫어해가지고, 135 못 쓰겠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세계에 유례 없이 여기 128.5도, 여기를 강릉을 지나가는, 여기를 30분 단위로 썼지. 그리고, 저기, 전 세계가 석이 쓰는데, 우리는 단기를 썼지. 단기 면전 돼가지고, 4천 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고구마 살 때는 한 관, 두 관, 뭐, 옷감 살 때는 한마 두마 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고립되는 거야. 국제적인 거를 결합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5.16 나고 나서 박정희가 저 미터법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터법 개량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 처음에 바꿀 때 아주 힘들었지. 막 시장에다가 표준적을 갖다 놓고 그거 저기 어기면 막 저기 뭐야 잡아놓는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겨우 바꾼 거야. 그래서, 저기, 국제관계 할수록 이게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벌써 전에 아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그, 미터법을 쓰기로 하고, 그래서 원기를 정한 거야. 미터, 원기,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거를 하나 받아서 우리나라 표준연구소에서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때 기본이 되는 것이 시간은 지구가 도는 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구가 일정하게 도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윤초가 생기고 막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써.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시간은 그전에 지구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세슘 원자가 나는 그 뭐, 파장을, 그 시간을 몇 배를 해가지고 써요. 그러면 정확해지는 거지. 그리고 길이는 지구 길이에 몇 분의 몇을 이렇게 쓰기로 했던 건데 이것도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구가 완전히 동그랗지가 않고 그래서 얘도 그거 안 쓰기로 하고 여기는 뭐야 이 어떤 무슨 전파인데 여기도 그 전파가 얼마큼 가는 거에 길이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거고 그리고 그 질량은 물 갖고 따졌었어 처음에는 물이 그 13.5도에서 아니야 4도씨지 14.5도인가? 그때 가장 무거웠을 때 그때 그를 따졌는데 얘도 좀 바꿨어. 그래가지고 그 원기가 다 바뀌었어,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얘 나온 게 맞는데 이거 갖고 묻지는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저, 고개 딱 맞게 그 저기 원기라 그래가지고 저기 유류관에다 담아가지고 그 표준 원기를 우리나라 주고 해서 받았는데 그 이렇게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얘를 기준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질량, 시간, 온도를 가지고 기본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그 표를 보면 돼. 표 1-1을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은 그 전 세계가 통일적으로 쓰자. 그래가지고 길이는 미터로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 길이는 미터라고 써가지고 그 쓸 때 저기 이렇게 M으로 쓰기로 소문자 M으로 쓰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림 1-9. 아직도 남아있네. 화장실, 지하실 있고 60M. 대문자 써. 이건 60메가라는 소리지. 근데 이게 저기 웃긴 게 아니라 우리 기상청 옮기기 전에 저기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5km 이렇게 밑에 기상청 안에서 그래서 저기 내가 아 과학하는 부서에서 이거 고치라고 내가 우리 저기 송월동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기 뭐야 지하철 안에 지금 대부분 이렇게 썼었어. 근데 요즘 다 이 M으로 다 바꿔놨대 대부분. 그건 누가 얘기를 한 모양이야. 근데 저기 아직도 일부는 이렇게 남아 있어. 그러니까 저기 킬로미터는 소문자 이렇게 미터로 이렇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미터라고 해가지고 표준이 미터고 그 스탠다드 저기 이게 뭐야 SI 유니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무게는
킬로그램이 표준이 돼. 그래가지고 킬로그램이라고 쓰는 거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저기 시간은 세컨드라 그래가지고 S자 소문자로 써. 그 다음에 온도는 켈빈 온도로 쓰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만 하고 싶습니다. 저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온도를 지금 할 때 도씨가 있고 도 F가 있는데 아 이건 좀 과학적 이건 뭐 아니다 뭐 이럴 생각하는데 둘 다 비과학적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얘를 정했을 때 뭐 이게 기본이 뭐야? 0도를 정한 거를 물이 어느 온도를 0도로 정하고 끓는 거를 100도로 정했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지 그게 절대적인 현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 0을 잡으면 뭐야? 0도라면 다른 거 곱하면 0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다른 식에다가 그 0도 곱해서 다 없어져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0도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켈빈 온도야. 그래서 켈빈 온도는 273도에 조금 붙었지. 거기다 저기 섭씨 도씨를 붙이면 이게 K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저기 3법칙에 나온 거잖아. 절대 온도 저기 0도가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물질 없어지잖아. 그래서 없어 저기 절대 온도가 0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저기 0도씩으로 곱해도 없어지는 게 없어지잖아. 그렇죠? 0, 왜냐면 0도씩 곱하면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섭씨 온도를 안 쓰는 이유가 알고 쓰자는 얘기야. 0도씨가 물이 어느 곳에 어떤 그냥 일반 뭐 현상 중에 하나지 그게 뭐 절대적인 현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0도씨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온도 곱하는 일이 많아지잖아. 0도씨 곱하면 다 없어져가지고 수식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저기 이 켈빈 온도로 써야 되고 그때 이제 273분인데 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온도가 1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273분의 1씩 줄어들어. 그래서 0도씨를 273으로 놓으면 뚝 해가지고 273, 영하 273도일 되면 지금 절대 온도 0도가 부피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지.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기체에만 적용이 되거든. 그 안에 액체로 변하거든, 고체로 변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해서 보는데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지금 표 1-1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기본 SI 유니트가 길이는 미터로 쓰는데 소문자로 쓴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도 킬로그램 소문자고 그 다음에 시간은 타임에서 저기 아 세컨드에서 초에서 S인데 이것도 소문자고 근데 온도는 대문자 K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에 이제 그 유도 단위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씩 딱.